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공식 후보를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민주당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화당의 전당대회도 이어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상 초유의 화상 전당대회로 치러집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였던 예년과는 달리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일정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전당대회 장소인 밀워키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 윌밍턴, 뉴욕과 LA 등 네 곳을 핵심 포스트로 정해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본행사는 미국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매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데 민주당은 이 시간 동안 수백 개의 라이브 피드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연사로 나섭니다. Donald Trump must be defeated. Biden must be elected. And after that election, we're going to do all that we can for a progressive to fight for a progressive agenda. 마지막 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택에서 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전대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전대가 열린 위스콘신주 등 경합주를 잇따라 방문하며 맞불 유세에 나섰습니다. If we can't win now, nobody can win because what you went through so stupidly that they allowed that to happen. And this is a pipers for Trump. Thank you. 다음 주엔 공화당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어 앞으로 2주 동안 본격적인 미국 대선 레이스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